오케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몇 살이니? How 그렇죠. How old are you? 그렇죠. old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young. 그렇죠. 이 뜻일 때 반대말은 young이고요. 이 뜻일 때 반대말은. 그렇지. 아이고, 눈치 빠르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린. 그렇죠. little boy. 이렇게 쓸수 있겠죠. little bo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크기가 작은 small. 그렇죠. 그러면 small의 반대말은 big. 그렇지. 오케이, 준비 다 하고 왔어? 아니 좀더 해야 돼? 아니 예민이 말고 딴 친구 왔고. 자, 그 다음 슬픈 sad.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 누이라고 할게요. 나의 누이가 아파서 난 슬프다는 말이 보이네요. My sister is sick. I am sad. 그렇죠. 오케이, 그럼 sad의 반대말은 슬픈의 반대말이 뭐고? 슬픈의 반대말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키큰 더, 저, 더.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키 크시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우리 아빠는 키가 커요. My father is tall. 그럼 여기 있는 톨은 어떤 타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죠. 앞에 be 동사 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톨의 반대말은? 아까 물어봤나 참? 톨의 반대말은 뭘까요? 톨의 반대말은 뭘까? 눈치챘구나. 셔츠. 그렇죠. 계속해서 날씬한 날씬한 그렇죠. thin. thin. thi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저 얇은 책이 보인다. 저 얇은 책. thin book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것이 된 거예요? 어떤 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떤 것이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n의 반대말은 뭘까요? thin의 반대말은? 그렇지, 눈치챘구나. fat이죠, f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dirty. 그렇죠. Dirty. 그럼 dirty의 반대말은? Clean. 클린. 그렇지, 눈치챘고. 그 다음 계속해서 heavy. 그렇죠. Heavy. heavy. 그럼 heavy의 반대말은? Light. 눈치챘네. light. 오케이, 지금까지 하나 빼고 다 눈치챘어. 반대말이 숨어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힘센. 그렇죠. strong. Strong.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힘이 세고 용감하단 말이 보이네. 그런 힘 세고 용감해요. He is strong and brave. brave. brave가 아니고 brave. 오케이. 그러면 strong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지. 눈치챘네. 이것도 weak. 계속해서 나왔다. weak. 그렇지. 그 다음에 young. 그렇죠. old의 반대말 아까. 계속해서 short. 그래서 short의 반대말은 긴 거라기보다는 tall이죠. 키 큰. 키큰 tall, 키 작은 short. 오케이. 눈치 못 챈거 이제 하나 남았다. 그럼 얘는 어두운 탁. dark. 자, 여기 예문에 보면은 was가 나올 거거든요. was에 대해서 미리 조금 설명하면요. was는 is의 과거 형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is가 이다 또는 있다란 뜻이죠.
좋은데 is가 아니고 was로 이렇게 변신을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었다 아니면 어디 어디에 있었다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복하다 이러면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거고 행복했었다 이러면 과거에 행복했었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 is happy 하면 그는 지금 행복하다는 얘긴데 is가 아니고 he was happy 이렇게 되면 과거에 행복했었다 이런 뜻으로 뜻이 바뀐단 말이에요. was도 is랑 똑같이 비동사인데 비동사의 과거형이랑 과거 형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두운이 뭐고? 그렇죠, dark고. Dark. 그래서 그 집이 어두웠었다는 말이 보이고 있네요. 그 집이 어두웠었다. Dark. 그렇지. 지금 어두우면 is dark인데 아까 전에 어두웠었기 때문에 was dark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행복한 happy. happy의 반대말은 그렇죠. 아까는 못 찾더니 이번에 찾았네. 오케이. 그다음 가벼운 light. 그렇죠. light의 반대말은 heavy, 그렇죠. 그 다음에 뚱뚱한 fat의 반대말 그렇지, thin. 계속해서 큰 반대말 그렇지. 그 다음 깨끗한 clean 반대말 그렇지. 그 다음 새로운 new 반대말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별표한 게 하나도 없었네요. 오케이. 첫 번째 거 별표한 거 없었고, 그다음 두 번째 거 갑니다. 오케이. 오늘 좀 느리네, 얘가. 왜 느리지?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고픔부터 시작됩니다. 헝그리 반대말 full 그렇지 눈치챘네. 계속해서 handsome 반대말 ugly 눈치챘고요. 나 훌륭한 wonderful 그렇죠. wonderful의 반대말은 뭐 bad bad 뭐 좋지 않은 이런 게 있어요. wonderful 훌륭한 bad 좋지 않은. 계속해서 salty. 오케이. 자, salty 하고 salt란 단어도 있거든요. salt는 소금이고요. salty는 짠이야. 자, rain은 비죠. 근데 rainy 하면 비 오는이야. 자, salt 소금이란 뜻인데 무슨 시죠? 그렇죠. rain, 비란 뜻도 있고, 비 내리다란 뜻도 있지만, 비라는 뜻일 때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 시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salt, salty, 소금 짠, rain, rainy, 비 오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피곤한, tired. 그렇죠. 그 다음에, 목마른, thirsty. 자,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목이 말라요. I'm thirsty. 제가 물좀 마실 수 있을까요? Please. 그렇죠. Please를 붙이면 좀 공손하게 부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읽었고요. 계속해서 아픈 sick.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깨어 있는 awake.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자고 있지 않다. Nobody is sleeping. 아무도 자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다. Everyone is awake가 보이네요. 자, 아무도 자고 있지 않아요. Nobody. Nobody is sleeping. 그렇죠. Nobody is sleeping. 모두 다 깨어 있어요. Everyone is awake.
그렇죠. sleeping 하고 있지 않으면 awake 한 거죠. 그래서 awake의 반대말은 sleeping. 그렇지. sleeping이 된 거죠. 자고 있는 sleeping, 깨어 있는 awake. 오케이. 계속해서 수줍은. 오케이. 발음이 이상한데요? shy.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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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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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여자 아이돌 애들이 뭐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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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른다 부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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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던데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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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 저기 있는 거예요 shy people don't talk much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부끄러움 많은 사람들은 말 많이 안 합니다 Shy people don't talk much. 그렇죠 shy people don't talk much 오케이 계속해서 귀여운 Cute. 큐트 좋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겁한 어우 저 별표 할 뻔했어 coward Coward. 오케이 coward 오케이, 아름다운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반대말 못생기. 어 Ugly. 그렇지 눈치챘네 얘도 반대말 ugly죠 handsome도 ugly가 반대말 beautiful도 ugly가 반대말 계속해서 Ugly. ugly 그렇죠 아이고 얘뭐 양반댕이 굴렀네 부르자마자 나오네 오케이 여기 보면 그는 못생겼지만 매우 친절하다라는 얘기가 보여 그는 못생겼지만 그러나 매우 친절합니다 He is ugly,그렇죠 he is ugly but very kind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새콤한 샤워 사워야 사워 SH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SH 쓰면 쉬겠지만 S는 쓰죠 사워 따라 읽어보세요 사워 Sour. 오케이 신거 먹고 싸우나 왜 사워지 아 재미없다 그치 자, 그러면 sour and sweet 한번 볼까? sour and sweet 하면. 어, 준비됐어? 어, 잠깐만. 새콤, 달콤이네, 이거. 새콤, 달콤. sour and sweet. 어, 잠깐만. 재빈, 아, 예빈아. 뭐라고? 응. 응. 샤워기? 샤워겠지. 잠깐만,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 레몬이 새콤하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이 레몬은 새콤해요. 그렇죠. This 레몬이 싸운다는 얘기 아니야. 아, 재미없다, 그치? 오케이. 자, 계속해서 맛있는. Delicious.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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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cious. deliciou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달콤한 sweet. 그래서 꿀은 매우 달콤하단 말이 보이네요. Honey is very sweet. 이렇게 꿀은 매우 달콤해요. Honey is very sweet. Honey is very sweet. 오케이, 계속해서 졸린 Sleepy. Sleepy 그렇죠 계속해서 배가 부른 Full 반대말 그렇죠 자 여기 좀 이따 나올 거라서 미리 조금 할 건데요 여기에 Tom can't eat 하면 Tom은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다 anymore는 더 이상 이런 뜻이야 더 이상 그 다음에 중요한 게 because가 있는데 because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because he is full 이렇게 합치면 그가 배가 he가 full 하기 때문에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because는 좀 이따가 곧 나올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Tom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anymore. Anymore.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Because Because he's full. Because는 좀 이따가 곧 나와요. 그냥 계속해서 용감한 brave. Brave. brave가 아니고요. brave.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별표 한 개.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아, 10번 쓰기 숙제 하나도 없어. 오케이. 축하, 축하. 박수, 박수. 자, 예빈아. 근데 목요일 날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미리, 목요일 날 이제 수업할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금씩 봐둬야 돼. 선생님이 동영상 2개 보낸 거 알죠? 그렇죠.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서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야. 오케이. 안녕. 수고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태연이는 여기 하나도 안 써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태연이도 바라죠? 그렇게 되길. 네.